안녕하세요. 셀럽은 말했지 강민정입니다. 오늘도 각양각색 경제계 셀럽들의 발언들 제가 쏙쏙 뽑아서 준비해봤습니다. 자, 이번 주에 가장 큰 이벤트 아마도 수요일에서 목요일 사이 열리는 FOMC 회의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 도이체뱅크의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FOMC에서 테이퍼링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기대한다면 조금 실망스러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마켓워치 인터뷰에서 밝힌 말입니다. Tapering is imminent. 테이퍼링이 임박했다는 신호를 이번에 체어 파월, 파월 연준 의장이 주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매튜 루제티가 왜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지, 또 그렇다면 테이퍼링 신호는 언제쯤 들을 수 있을지 스튜디오에서 의견 나눠보시죠. 네, 자, 첫 번째 이야기는 FOMC 회의 이야기입니다. 이번 주에 뭐 올림픽도 있지만 미국에서 FOMC 회의도 있고 GDP 발표도 있고 기업 실적들, 큰 기업들 실적이 쏟아져 나옵니다. 이번 주에 체크해야 할 것이 많은데 FOMC 회의에선 어떤 걸 좀 대비해야 될까요? 저는 FOMC 그 뭐 굉장히 물에 물탄 듯 술에 술탄 듯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첫째, 지금 뭐 제넷 옐런이 제일 걱정하는 부채 한도 유예 31일까지인데 거기서 뭐 앞에서 선제적으로 뭐 예단하게 할 수 있는 조치를 하면 안 되고요. 거기다 분기 전망치까지도 같은 날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이 뭐 굉장히 지금 단독으로 FOMC에서 어떤 스탠스를 바꾸거나 이러기에는 증시뿐만 아니라 전체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지금까지 나왔던 스탠스를 재확인하는 정도에서 아마 끝나지를 끝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뭐 물에 물탄 듯 술에 술탄 듯쯤 넘어가고 결국은 8월 와이오밍에 가는 잭슨홀에서 이 얘기가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8월 달에 잭슨홀에서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약간이라도 힌트는 주지 않겠느냐. 그것이 어떤 거에 지금 뭐 찾아내는 것이 굉장히 지금 뭐 관망의 어떤 포인트가 돼 있는데요. 구체화되는 얘기, 실질적인 얘기는 없지만 뭐 전체적으로 또 뭐 방향성의 정도는 지금 얘기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일단은 이번 주에 FOMC 회의가 시작이 됩니다. 미국 시간으로 28일부터 이틀 동안 진행이 되는데, 자, FOMC 회의에서 뭐 구체적인 내용은 아마 나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예상하셨는데 잭슨홀 미팅까지 어떤 이야기들이 준비가 될지를 좀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그 흐름은 나오겠죠. 네. 그것들 체크해드리겠고요. 자, 다음 이야기 또 확인해보겠습니다. 다음 셀럽 이야기 들려주세요. 강민정 캐스터. 네, 다음 셀럽의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백신 접종이 시작했을 때만 해도 이제 경제가 회복될 일만 남지 않았나 싶었는데 발목을 잡은 건 델타 변이 바이러스였죠. 이 미국의 CDC 국장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로셸 월렌스키 질병통제예방센터 국장의 말말말입니다. 자, 마지막 줄 보시면 In my 20-year career, 제 커리어 20년 가운데서도요, The most infectious, 가장 전염성이 높은 호흡기 바이러스 가운데 하나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델타 바이러스 때문에 유로존의 경제 위험도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확진자 2명 가운데 1명이 이 델타 변이로 검출이 되면서 한국에서도 우세종이 됐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같은 리스크 이번 주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고문님 의견 들려주세요. 자, 코로나 델타 변이와 관련된 이야기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확진자는 좀 여전히 늘어나고 있고 뭐 올림픽에서도 확진자들이 나오는 게 좀 우려스러운 상황인데 뭐 문재인 대통령 어제 회의를 하면서 비수도권도 지금 3단계로 좀 높이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영향을 좀 줄까요, 시장에? 그럼요. 뭐 제한된 건 경제에 굉장히 좀 나쁜 영향이 지금 가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그러나 빠른 회복을 위해서면 어떠한 이 추가 조치에서도 조금 우리가 참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미국에서도 굉장히 델타 바이러스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데 저는 이거 나올 때 좀 다른 각도로 지금 보고 있어요. 뭐 CDC 국장 정도가 나와서 델타에 대해서 이런 뭐 진짜 술에 술탄 듯 물에 물탄 듯한 얘기를 한다는 자체가 저는 조금 이상해서 뭐 좀 알아보니까 지금 미국 내에 변형 바이러스가 6개가 지금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지금 뭐 검사하고 또 이것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굉장히 심도 있게 지금 조사하고 있다는 얘기들을 들었거든요. 그렇다면
이 델타 바이러스에 대해서 뭐 이런 앞에 뭐 자락을 까는 얘기를 한 거를 봐서는 지금 6개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위험성과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경고성 얘기가 몇 주간 안에는 나오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변이 바이러스 참 이거 뭐 골칫거리입니다만은 빠르게 우리가 이 백신들이 이것에 맞춰서 진화하는 과정들을 가야 될 것 같고요. 이렇다면은 어차피 우리가 세 번째 맞는 부스터가 필수 조건이 되는 그러한 시기들이 오는 것 같은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네. 자, 고모님께서는 일단은 뭐 미국 내에서 이 변형 바이러스들이 6개나 들끓고 있는 상황이고 결국에는 백신을 맞아야 하는 방법밖에 지금 우리는 없는 상황이고 이것에 따라서 또 어떤 주식시장에 영향을 줄지 부스터샷이 또 어떤 영향을 줄지도 계속 체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셀럽 이야기 확인해볼까요? 강민정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올해 애플에서는 아이폰 13의 출시를 앞두고 있죠. 아이폰이 발전함에 따라서 가장 가치가 상승할 종목들을 이 크레딧 스위스에서 추려봤습니다. 그들의 리서치 노트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자, 우리나라 기업인 삼성이 가장 윗단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사우스 코리아 삼성 이야기를 했고요. 그 아래로는 미국 업체인 마이크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다른 기업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는 중국의 BOE 테크놀로지 이야기도 했습니다. 이 중국의 디스플레이 업체죠. 마지막으로는 스위스에 본사를 둔 ST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도 이야기를 했네요. 자, 이 외에도 우리 기업 가운데서는 아이폰에 카메라 모듈을 공급하고 있는 LG 이노텍도 포함이 됐는데요. 그럼 여기에 대한 자세한 분석 스튜디오로 다시 넘겨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도 셀럽은 말했지로 돌아올게요. 네, 강민정 캐스터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이야기는 이제 아이폰 13, 아이폰 13 출시의 수혜주가 무엇인가 크레딧 스위스에서 추려줬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이거 조금 지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네. 지금 뭐 팍스콘인 헌안성에 물폭탄이 터져갖고 지금 뭐 천년 만에 한 번 온다는 물폭탄이 지금 왔기 때문에 반 정도가 지금 생산에 차질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9월 달에 출시를 하죠. 9월 달 셋째 주에 출시하는데 지금 9월 14일 정도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7일부터는 이제 전체적으로 하는데 뭐 아이폰 12 때도 1분 만에 막 매진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굉장히 지금 공급량이 모자르는 부분들로 갈 수 있는 이 생각이 많이 들고요. 현재 지금 뭐 이런 뭐 지금 나왔던 삼성이라든가 BOE 뭐 이런 데에 지금 뭐 추가적으로 혜택이 간 거는 지금 생산량을 20%를 지금 늘려서 네네. 출시를 한다는 소식 때문에 그러는데 지금 헌안성 물폭탄 이것 때문에 조금 뭐 굉장히 조금 뭐 이 부분들에 대한 차질이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거꾸로 생각하면 9월 14일 날 만약 출시가 된다면요. 이 뭐 굉장히 줄어든 공급량에 가정을 한다면은 그날 진짜로 액세서리 이거 굉장히 반값 이상으로 팔 겁니다. 기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아이폰 13의 출시에 맞춰서 어떤 대비책을 세워야 할지 중국 쪽에서 약간 물난리가 나고 있는 상황은 아이폰 13의 출시에 조금 차질, 일정이 조금 변경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은 좀 한번 감안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최영우님과 함께 셀럽은 말했지 그리고 왓츠업까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또 좋은 이야기 들려주셔서 감사하고 올림픽 이야기도 재밌게 들었습니다.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